세국동 선생님입니다. 제가 요즘에 오른손으로 치는 스윙 그리고 왼손으로 치는 스윙 이걸 성격에 빗대서 설명을 드렸죠. 성격이 급하면 왼손으로 갈 시간이 없어. 그러니까 들어서 빡빡 쳐야 된다고 그랬고 왼손은 좀 성격이 느긋한 분들이 하나 둘 하면서 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이제 질문이 하나 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. 옥 선생님, 전에 사이드 블로우라고 해서 공을 칠 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공 옆면을 칠 거니까 시선을 옆으로 하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럼 그건 오른손과 왼손을 공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? 라는 질문이 들어왔거든요.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? 아닙니다. 답은요? 아니에요. 오른손은 진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손이잖아요.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성격 급한 분들이 들어서 팍! 팍! 쳐야 되는 스윙이잖아요. 그러니까 진짜 때려야 되는 부분이 오른손은 이 우측 측면인 거예요. 즉 오른손 스윙은 공의 측면을 때리는 스윙인 거예요. 그래서 측면을 보고 진짜 들자마자 바로 때릴 때 이 측면을 보는 게 맞습니다. 그런데 왼손으로 하는 스윙은요, 제가 그 이런저런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공의 옆면을 안 보고 칩니까?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이제 추후에도 설명을 드리고 왼손은 위를 내려다본 상태에서 이 공을 갖다가 때리는 스윙이 아니라 얘를 건져가는 스윙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공을 건져서 앞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측면을 쳐다보지 않아도 돼요. 다만 선수들은 여기에서 공을 때림과 동시에 이 왼팔로 해서 건져 올라가는 양손을 쓰는 기술이 딱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선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한 번에 이 두 가지를 소화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. 그래서 아예 나누세요. 그러니까 나는 오른손을 쓰면서 왼손까지 연결할 수 있어. 그리고 피니시까지 완벽하게 갈 수 있어 하는 분들은 시선을 측면을 보고 쳐도 됩니다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가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아, 나는 성격이 급해서 공을 오른발 쪽에다가 두고 딱 측면을 본 상태에서 여기에서 바로 들어서 딱 때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측면을 봐서 정확한 히팅을 하시고 아 맞아 옥 선생이 사상 스윙 그 멤버십 프로그램에 있는 사상 스윙에서 왼 스윙은 왼손 주고 왼손 끌고 와서 치는 건데 굳이 측면을 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타겟 쪽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셋업의 변경은 필요 없다 라고 했으니까 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스윙을 하는 거라면 아 시선을 굳이 측면으로 주면서 나의 어떤 기본적인 셋업을 흐트릴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. 아셨죠?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나는 성격도 급하고 위에서 후려치는 오른손이 훨씬 편하다 그럼 공 오른발 쪽에다 두고 측면을 진짜 대놓고 보세요. 그래서 위에서 들어가지고 빡 쳐서 그냥 공이 날아갈 수 있게 그리고 뭐 끝나고 나서 촥 피니쉬를 해도 이렇게 이쁜 드로우 칠 수 있어요. 그쵸? 그리고 아 나는 오른손으로 후려치는 것보다는 왼손으로 여유있게 치는 게 나한테는 좋은 것 같아. 그러면 여기에서 굳이 오른쪽으로 측면 안 보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하고 앞으로 보내주면서 피니쉬까지 들어가주는 이런 스윙을 해주면 되고 아 나는 오른손으로 후려치면서 타격을 강하게 하고 그 순간 왼손으로 연결을 지어서 갈 수 있어 라는 분들은 약간 많이 너무 많이 보지 말고 약간 측면을 보고 진짜 때리면서 그 왼손까지 써서 가져갈 수 있는 저는 약간 두 개가 섞이니까 밀리는 공이 나왔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은 시선 처리를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진짜 때리고자 하는 곳이 측면이라면 진짜 측면을 보고 때리는 이 사이드 블로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. 왜 옥 선생은 처음에 골프 가르쳐줄 때 그러면 이걸 구분해서 가르쳐주지 무조건 사이드 히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?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이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 공의 측면을 때릴 수 있는 오른손의 움직임을 익히지 못하면 여러분은 필수 타격 능력이 없는 거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. 필수 타격 능력은 오른손으로 들어서 쳐박는 스윙이라고 그랬죠? 그러니까 쳐박는다는 게 치고 땅을 치라는 의미죠. 박아 친다면 땅을 치고 공을 치니까 공을 치고 땅을 치십시오 해서 제가 쳐 박으세요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죠. 그런 것처럼 측면을 보면 여기에서 쳐 박는 타격 즉 기본적으로 공을 히팅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. 실제로 골프를 칠 때는 왼손으로 쭉쭉 쳐주면서
타겟으로 보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훨씬 더 스코어링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점을 명심하시고 꼭 이걸 구분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.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